안녕하세요. 이곳은 저희 방탄소년단의 촬영 현장! 예! Yeah! 뮤비 공작소에서 저희 방탄소년단 I need you 뮤비 촬영장을 공개하니까요. 빠르게 빠뜨려! 채널 고정! 자, 함께 보시죠! 제목은 I need you라는 곡인데요. 말 그대로 이제 한 여자에 대해서 제 마음이 자꾸 다치는데 이 여자를 계속 필요로 하는 그런 뭔가 아련한 감정에 대해서 그런 정서를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좋네요. 가장 반드시 불러주세요. 가장 반드시. 미안해 사랑해. 그때 맨날 이렇게 말해. 널 화치고 들어가야 돼. 하늘이 파래서 I need you girl.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. I need you, girl.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줘.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. 네가 한 모든 말은 안 돼요.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찢어 날 미쳐. 이번 뮤비에는 되게 저희 노는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. 연기라기보다 사실 저희의 진정한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죠. 아주 재밌는 것들 많이 있는데요. 먹는 것들도 있고요. 그런 먹는 모습이 바로 저희의 본 모습입니다. 하지만 그 먹는 것을 실제로 던지지도 그렇지도 않아요. 원래 그럼 그렇게 던지지 않아요. 정리를 해. 네, 그러니까 저희 뮤비 많이 봐주세요. 저희가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. 연기하는 신들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방탄 중에 어떤 분이 연기에 소실이셨나요? 지민이가 제일 못하는 것 같다고요? 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번 뮤비에서는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시연! 좋았다. 좋아해. 쓸쓸하게 이러고 있는 장면을 찍었어요. 제가 모니터를 못했지만 그래도 연기가 좀 괜찮았다고. 대롤 액션. 제가 연기를 잘해서? 제가 들은 바로는 평소 성격도 이렇게 잘 나오고 했다고. 건방진 모습도 제가 연기를 평소에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이별에 아파서 굉장히 슬퍼하는 남자의 연기를 했는데요. 그럼 우는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. 정신의 눈물! 정신의 눈물! 진짜! 우는 거 아니라고? 진짜 우는 거 아니에요? 오케이, 한 번만 더. 움직이면 안 돼. 안 울렸어. 오케이, 컷! 이 좀 쳐다보고 뭐 이런 거였죠.
호비 형이 아~ 쓰러지는 연기를 그렇게 아~ 왜 무릎이 까지는 그럼 열연을 했다고요 제가 한 발씩 무릎 똑같아 우와 아프네 아파서 아파서 하이어트 말랑 먹는 장면 약이에요